이번엔 계곡 뒤 숲으로 향합니다. 와, 좋다. 하늘도 진짜 이쁘다. 힐링, 힐링존, 힐링존. 공기가 너무 좋아. 네. 와. 아, 이 햇볕에 비치는 이 나뭇잎의 색깔 봐봐. 너무 예쁘잖아. 그러니까 사이사이 막 빛도 들어오고 너무 좋아.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 와, 좋다. 또 여기 건강해지려면 여기가 황토길이어가지고 맨발로 걸으면 더 지압도 되고 혈액순환도 되고 그러니까 한번 맨발로 걸어볼까요? 자연에 왔으니 자연을 온몸으로 느껴야죠. 발바닥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 아 근데 이 약간 그 이 감각을 느끼는 게 너무 좋지 않아요? 때론 부드럽게, 때론 거칠게 느껴지는 자연의 촉감. 이 도시에서는 이를 딱 정돈된 맞아, 맞아. 도로의 선들을 보는데 여기는 막 이렇게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 이게 너무 좋은데? 어? 너무 계산적이지 않고 자연스럽잖아. 좋다 되게. 맨발 걷기, 몸에 좋은 맨발 걷기. 건강하게 살려면 맨발 걷기. 뭔가 마음이 편안하니 절로 흥이 나시나 봐요. 잠깐 좀 쉬었다 갈까요, 우리 오라버니들? 오라버니들 이거 여기다가 해먹 쳐가지고 잠깐 쉬었다 가요. 해먹? 해먹, 좋아. 아니, 내가 정말 한번 좀 쉬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해먹이었어.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 형 내가 목마 태울게. 형이 올라가. 응. 어? 오? 어? 잠깐 내 엉덩이 잡아줘. 엉덩이. 조심해. 엉덩이. 자. 자, 됐어. 자. 세 사람이 합심해 해먹을 설치하는데요. 자. 야, 역시 잘해. 상현아, 이거는 네가 묶어서 당겨야 되거든. 꼭 한번 해먹에서 쉬고 싶었던 상현 씨. 누구보다 열심이죠. 유리부터. 하나, 둘, 셋. 오, 대박. 자. 아우, 좋아. 아. 마지막으로 상현 씨 차례. 뛰어. 으쌰. 으아! 으쌰. 으아! 아니, 내가 잘못된 걸까? 네가 잘못된 것 같은데. 살 좀 빼야 되는 거예요? 이거. 오라버니 그대로 한번 누워보세요. 하늘 봐보세요. 아, 그래, 눕는 김에. 그것도 낭만이야. 아, 내가 살 뺀다, 내가 진짜. 해먹이 꿈이라 그랬는데 저렇게 바닥에 둘 수 없잖아. 아니, 제가 또 양보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걸쳐. 누워. 그렇지. 어우, 근데 되게 좋은데, 이거? 됐어. 어때요? 정말 즐거워 보이네요. 누에 꼬치가 야 따로 없구만. 야, 이건 정말... 아, 유리가 또 이런 선물을... 와, 진짜 선선하다. 와, 바람 진짜... 잠이 와. 말 시키지 마. 인간의 당연한 욕구지만 언제부턴가 내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 잠들지 못하고 기계처럼 달리기만 했습니다. 자연에서만큼은 푹 쉬셨으면 좋겠네요. 꼭 소풍 같은 하루는 시간이 참 빨리 가죠. 어느새 오지 계곡에도 밤이 찾아왔습니다. 거의 무슨 인디언들 모닥불 거치 않냐? 아, 불멍이 제일 좋아. 오라버니들을 구경할 때가 아니라 아, 내가 지금 오라버니들을 위해서 준비를 다 했다고요, 이렇게 먹을 거를. 이야, 응? 오, 이거 뭐야? 오. 그렇게 리액션 크게 해주면 난 더 신이 나고. 이야. 봐봐요.
내가. 우와, 이 뭐이나? 야, 돼지마리 그냥 갖고 같은데? 아, 그러니까 이거랑 우와. 그다음에. 뭐야, 이게 닭이 있어 한 마리가. 아니 닭 한 마리야. 닭 한 마리. 이야. 또 고기 먹는데 김치 빠질 수 없다. 아, 아~ 내 김치까지 이렇게 꽁꽁. 김치까지 또 너무 많아서 안 나온다. 너무 많나. 정말 많이도 준비했다. 자꾸 상현 할아버지가 아무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해본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불멍을 또 하고 싶대요. 불멍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은 밥을 먹으면서 불멍을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걸 한 번에 같이 구워서 굽는 동안 불멍을 하면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불멍구이를 제가 딱 스페셜하게 딱 준비했습니다. 불멍 위에다가 오. 고기를 한꺼번에 다 오. 굽는 거예요. 오, 그게 가지고. 가능해? 응. 이 호일에다가 이 재료를 하나하나씩 다 쌀 거거든요. 아, 그래? 오, 이게 오, 한 덩어리네. 이게 근데 뭐라고 이게 서, 이거 싸는데 왜 기분이 좋지? 야, 이거는 그냥 보는 그 자체만으로도 벌써 비주얼 쩐다 이거 완전히. 미쳤죠? 거의 뭐 책가방 백 클러치 느낌 아니에요? 클러치 느낌? 야, 저게 고기 덩어리야. 고기 덩어리. 누가 이거를 고기로 봐, 백이지. 아, 미쳤다. 모든 재료를 호일로 감싸면 되는 아주 간단한 요리네요. 얘네들? 그러면 닭하고 고기를 센터에다 올려버리자. 네. 가운데다가? 오, 가운데다가. 올려. 자, 올려. 그렇지,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오. 우와. 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 이게 그럼. 이게 끝이 아니고 이게 집을 올려야 돼. 오. 불쇼를. 지푸레기 냄새가 싹 나면서 그래 약간 훈제 맛이 나잖아. 맞아요. 다 그걸 알고 또 그런 거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야 역시. 장작불에 지풀까지 더해 불맛이 기대되는 불멍구이. 야, 이 만드는 과정이 간단해 캠핑 요리로 딱일 것 같은데요. 아 좋다. 서울에서 바쁘게. 지내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바쁘다 보니까 가정도 신경 못 쓸 때가 많을 것 같아요. 참 그거에 대해서는 형이랑 나랑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왜요? 가정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 왜요? 잘 못해요? 나는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 하나? 그 과연 이제 아빠로서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이게 코로나다 뭐다 여러 가지로 상황이 이제 솔직히 예술가들이 서야 될 무대들이 많이 없어졌거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맛집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좋다. 친구들 사람들 좋아서 술 한 잔 기울이는 게 유일한 낙이었는데 그런 시간조차도 나는 많은 것을 그래도 포기하고 그 시간에 더 나는 벌어야 되는 사람이 된 거지. 그런데 아이가 눈치가 있는지 졸업하고 군대 간다 했거든요. 근데 군대를 내가 가지 뭐 아빠가 가? 그러면서 본인이 지원을 했더라고. 또 미안하고 그렇지만 또 한쪽으로는 힘들 때 또 그런 선택을 해줘서 또 고맙기도 하고. 왜 부모는 늘 미안하기만 한 걸까요? 형도 아이들 그 생활비도 보내야 된다며. 당연히 보내야지. 그러니까. 왜 어떤 거? 나는 이제 애들이 둘이 있어. 둘이 있고 이제 전 부인이 이제 키우고 있지. 네. 사실 아빠가 옆에 이제 못 있어주는 게 너무 미안하지. 집 나가면 하몽차서였어. 한번 나가면 나가면 뭐 만약에 공연을 갔어. 어디 지방을 공연을 갔어. 공연 끝나고 난 거기 남아서 영업을 해놔야 되는 거잖아. 뭐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니까. 또 공연으로 먹고 사는 밴드였고. 그러니까 거의 한 십몇 년을 그렇게 살았다고 봐봐. 그 뭐 집에 쌀이 떨어졌는지 뭘 떨어진지 알 수도 없고. 그냥 알아서 별 얘기 없으니까
아들하고 잘 있겠거니 그랬었지. 근데 사실 지금은 너무 후회되지. 어느 정도 익은 것 같으니까 꺼내볼게요. 유리 씨가 준비한 특식 불멍구이. 오, 잘한다. 아내가 아주 기가 막히게. 아니 이거 전부 다 이거 다 제가 된 거 아니야 이거? 어? 메인 고기. 우와. 아니 이거 털려고 털려고. 야. 우와 육즙. 야. 와 육즙. 와 육즙. 와 육즙. 육즙. 육즙을 버렸어. 자. 야. 이야. 야 이거 뭐야? 이야. 이거 생각보다 잘 익었어. 제대로 익은 거 같은데? 정말. 익었어. 이거 겉바속촉. 아, 대박이다. 겉바속촉이야. 이거 수육 같아. 수육 같아. 네? 미쳤어. 마치 오. 베이징 덕처럼 겉은 바삭하게 익은 상태. 그 속은 과연 어떨까요? 아 이거 대박이다. 겉바속촉이야. 이거 야. 수육 같아. 딱 봐도 육즙을 가득 머금은 촉촉한 속살. 지푸레 강한 화력에 수치된 장작이 은은한 열기를 더해 찜과 구이를 동시에 맛볼 수 있는 통삼겹구이가 완성됐습니다. 바로 먹어봐야겠죠? 어? 그냥 먹으면 맛있어? 아, 맛있어? 역대급이야. 지금까지 먹은 삼겹살은 싹 다 잊어라. 야, 뭐 이거 뭐야? 어떻게 이런 맛이 나? 대박인데. 아니, 육즙이 하나가 되냐? 양념을 전혀 그냥 아무것도 안 찍고 그냥 먹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맛있어. 와. 환상적이다. 수육 같기도 하면서 훈제 맛이 나요. 우리가 그냥 소금에 찍어 먹지 말고 김치에서 먹자고. 김치에서 먹자고. 김치 수육. 불멍 안에서 잘 익은 김치까지. 당연히 이거야. 그야말로 완벽한 저녁 만찬. 맛있게. 세상 처음 먹어보는 맛. 또 밑에 껍질 부분은 또 바삭바삭하게 탔어요. 근데 위에는 수육처럼 쪄진. 그 동시에 그 두 가지 맛을 다 느낄 수 있는. 정말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 못할 것 같은데요. 이제 올려도 돼. 탄 거 없어. 닭 공개. 이야, 때깔 좋네. 어? 미쳤죠? 응? 야, 이건. 야, 딱 봐도 잘 익었어요. 형님만 이제 이게 좀 탄 거 조금 떼고 안 떼요 이게 안 떼요 이건 그냥 이건 탄 것도 먹어야 돼. 미쳤다. 야 미쳤다. 어? 너무 잘했어. 세상에. 아 이게 너무 잘 돼서 나 지금 저것도 너무 기대돼. 지금 저것도 너무 기대돼. 감자까지 뭐 하나 실패가 없네요. 유리 씨가 신경 써 준비한 덕에 오지의 밤이 더 후끈 달아오릅니다. 인생 뭐 있냐 그냥 이렇게 먹다 가는 거지. 야, 뭐 빡센 게 뭐 살 필요가 있나? 야, 얼마 좋나 이렇게. 그래, 우리 다 같이 그냥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하게 그래. 살아야 되니까 또 맛있는 거 먹는 데 빠지면 또 섭섭하지 또. 응? 형 닭 노래나 돼지고기 노래 없어요? 어, 멧돼지 고기 노래 있어. 있다고요? 멧돼지 노래. 이 아니 장난 아니고 있다고요? 어, 진짜. 어. 아, 진짜로? 한번 들어볼게요. 준비됐나? 준비됐다! 내 돼지 잡으러 간다! 돼지 잡으러 간다! 옹달 쌤지라! 돼지 잡으러 간다! 저 산을 넘어
저 강을 건너 금빛 가루 날리는 돼지 잡으러 간다. 불타는 공기와 뜨거웠던 지난밤을 뒤로하고 새로운 태양이 떠오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즐거운 일이 펼쳐질까요? 좋다. 아침부터 상현 씨가 부지런을 떱니다.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야, 커피라도 내려볼까? 아니 오늘 아니 너무 정신없이 오느라고 아니 또 놀러 오면 커피를 한번 꼭 이렇게 내려 먹고 싶어 봤어. 그러니까는 커피요? 네. 그 커피도 좀 내려서 한 잔씩 먹고 싶고. 도시 남자 상현 씨의 작은 로망이랍니다. 유리야, 길령이 형 커피 먹어요. 아니 아침부터 왜 이렇게 부지런을 따랐어요, 여러분? 커피 한 잔 생각나가지고 지금 커피 내렸거든? 응. 어제 가져온 거. 야, 우리 강 보면서 먹자. 응. 시원하게. 응. 좋아요. 좋아요. 도시와는 다른 이 운치를 한 번쯤 즐겨보고 싶었던 거겠죠? 아, 이게 강물을 떠갖고 커피를 내려볼 걸. 네? 이거 먹을 수 있나? 강물? 아니, 끓이면 되지. 네? 끓이는 거는 전혀 중간중간 커피 없어. 마시는데 피라미 한 명씩 하나씩 나오고. 이끼 좀 떠있고. 자연에 푹 빠지셨네요. 우리 여기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가서 또 맛있는 점심을 해먹자고. 기대되는데. 좋아요? 가시죠. 그래. 힐링 풀코스구만. 여기 계곡보다 더 멋진 곳이에요. 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과연 유리 씨가 준비한 곳은 어딜까요? 한 번도 오라버니들이 휴가를 제대로 가본 적이 없다고 하셔가지고 계곡을 봤으면 그럼 또 바다를 또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풀 패키지로다가 바로 가슴 뻥 뚫리는 푸른 동해입니다. 이야, 이 바다가 색깔도 엄청 깨끗하잖아요. 요. 바다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가슴 속 깊이 담아보는 자연의 향기. 아, 좋다. 그리고 계곡이랑 또 다른 점이 여기는 먹거리 천지다. 먹거리가 많다. 지금 이거 파래 보이죠? 아, 이게 파래야? 미역 아니고? 파래. 바위 틈 사이사이 파래가 지천에 놀렸네요. 지금 따가지고 바로 먹을 수 있어요. 응? 네, 한번 따볼까 우리? 파래 가서. 야, 파래 맛을 그냥 뜯어? 뜯어. 뜯어. 이렇게? 그렇죠. 갓 딴 파래는 난생 처음. 호기심에 일단 맛을 보는데요. 짜. 쌈물이 들어갔어. 너 진짜 짜다. 잠깐만. 짭짤한 것이 아주 그냥 근데 맛있다. 그래도 뭔가 향이 난다. 약간 그 파래 그 향이 나죠. 응. 그럼 우리 파래를 좀 더 따놓고. 그럼 좀 뜯어 갈까 그러면. 무작정 손으로 잡아 뜯는 삼남매. 야생 이틀 차 맨손 채집은 거뜬하죠. 씨알 자체가 다르지. 오, 진짜 크다. 아침에 일어나 먹은 거라곤 커피 한 잔뿐이라는 세 사람. 식재료 공수에 아주 열심입니다. 아니 잠깐만. 잠깐만, 이 조개는 뭐야 여기? 이게 뭐야? 백합 아니에요? 그거 깨져 있네. 그거 못 먹는 건가 봐. 야, 근데 여기 백합이 있겠는데 그럼? 백합 있죠? 백합이 있어? 아니 백합은 어디에 있어요? 그 바위 밑에? 아, 백합은 보통 모래 속에 파묻혀 있는데 모래를 이렇게 있잖아. 속을 손을 막 계속 훑어. 백합이 또 단백질이잖아요. 우리가 또 파래만 먹을 수 없으니까 백합도 주워가지고. 이거예요? 백합? 맞아요. 다 주워. 다 주워.
그러니까 백합이 여기 내 발바닥에 걸려 있어. 오, 좋아 좋아. 야, 찾았네. 진짜 많다. 야, 야 백합이 너무 많은데? 계속 잡히는데? 오늘 배부르겠다. 배부르. 이만큼 잡았어. 배부르겠어. 그래. 지금 이만큼 잡았어. 셋이 힘을 합치니 순식간에 바구니 가득 채워졌네요. 그나저나 파래와 조개로 뭘 만드시려나? 물 지금쯤 넣어서 조개 맛을 내고. 바다 하면 또 뭐예요? 라면 아니에요? 아, 라면 좋지. 백합 라면, 백합 라면 해주세요. 들어갑니다, 라면. 야, 상현아, 우리는 초무침을. 어. 초장만 넣으면 돼? 어. 그냥 아. 거기에다 초장만 하면 돼요? 아, 그럼. 어, 맛있을 것 같아. 어, 맛있어. 응? 타이밍 좋게 백합 라면도 완성이요. 제가 또 오라버니들 두 개 하나씩 또 야. 가져가세요. 오, 고마워. 오. 정말 내가 무 좋지면 맛있다. 아니 근데 초장을 딱 적절히 잘 섞었다. 간을 잘 맞춘 것 같아. 근데 라면도 맛있어. 아주 간도 딱 좋아. 어떻게 또 이런 걸, 응? 이런 걸 준비했어. 진짜 이야기 채널 뷰.